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명도 모른 채 7년이 지났습니다. When your son is in 12 years old. 성실한 가장이었던 아빠의 삶을 한순간에 앗아간 질병. 아빠는 오늘도 이름 모를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우간다. 우리는 수도 캄팔라에서 동쪽으로 5시간 떨어진 파야 지역 모파라파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에겐 7년째 병을 앓고 있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 온종일 누워 지내야 하는 아빠. 처음엔 휠체어에 의지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아빠에겐 휠체어도 소용없게 됐습니다. 아빠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굳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딸 예루사와 평생 함께해온 아내, 돌도체되지 않은 손자까지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보챌 때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빈 저주로 달래는 것뿐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손자가 늘 안쓰러운 아빠. 믿었던 큰딸이었기에 아빠는 그 선택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큰딸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막내 예루사가 부지런히 길을 나섭니다. 언니가 떠난 자리를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물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이끼가 끼고 알 수 없는 부유물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물이라도 얻기 위해 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2010년 파야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 수천 명이 집을 잃었고 건물과 우물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뭄과 홍수. 사람들은 그나마 이런 웅덩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우기가 지나고 지독한 가뭄이 길어지면 또 어디로 물을 찾으러 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한 통을 얻기 위해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하지만 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고단함을 잊게 하나 봅니다. 천을 덮어 물 위에 뜬 부유물을 조금이라도 걸러보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오늘도 이 물로 허기를 달래보는 아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예루살을 따라가 봤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그런지 밤마다 일손이 분주합니다. 지금이 한창 수수 수확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사도 밭에서 일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밭에 예루사 혼자뿐이네요.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수수를 따서 말려야 할 텐데 왜 예루사 혼자 이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은 예루산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밭 일을 대신 해주고 품삯으로 수수가루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엉망입니다. 아이에게 밭일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제 겨우 10살. 예루사는 불평보다 참는 걸 먼저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예루사는 부모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3살 무렵 갑자기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예루사는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루사를 봐온 이웃은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사의 힘으로 구한 수수가루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예루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부모님께 맛있는 밥을 차려드리고 싶어서겠죠. 수수가루를 질게 반죽해서 떡처럼 만들어 먹는 포쇼. 아프리카 지역의 주식인 옥수수나 카사바 가루로 만드는 우갈리와 비슷하지만 수수가루가 들어가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금세 뚝딱하고 포쇼를 완성한 예루사. 요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포쇼에 채소 잎으로 만든 반찬이 전부지만 부모님은 예루사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밥상이 그 어느 화려한 상차림보다 맛있고 귀하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아빠가 예루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3 times 3 6 응? 3 3 3 예루사를 위한 수학 과외 수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예루사에게 아빠가 내리는 특별 처방이라고 하네요. I teach mathematics, but only I don't spend long hours because 있죠. 결과는 100점 만점. 금세 효과가 나타나네요. 수업이 끝나고 아빠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같아 보였습니다. This is my identity card. 7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아빠가 자랑스러웠던 예루사. 그때 아빠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루사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 가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을 빠지지 않기로 예루사는 아빠와 약속했습니다. 예루사의 손을 잡고 함께 학교에 가는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예루사도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깨야 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등교 시간. 아이들 손에 나무가 한 알음씩 들려 있습니다. 힘겹게 물통을 들고 오는 아이도 눈에 띕니다. 급식을 먹으려면 이렇게 물이나 장작을 가져와야 한다는군요. 물이 귀하다 보니 정한 규칙인데요. 물 상태는 역시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학교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책상도 없이 바닥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홍수 때 무너진 지붕은 아직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열은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배워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예루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Yes, she's the representative of the class. 예루사는 어려운 현실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